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시정부 안에서도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대통령 갈아치우고, 이승만 전 대통령 탄핵하고, 뭐 이제 국무령제로 바꿨더니 그 국무령은 있는데 그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무령도 그렇게 강한 힘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927년부터 이제 백범이 국무령이 됐는데, 그렇다고 국무령을 계속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 집단 지도체제를 바꾸면서 국무령을 없앴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임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게 된 백범이 뭐라도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한인회국단이에요.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은 사실 한인회국단이 좀 많이 했다.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한인교포성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가 후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성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창설된 게 한인애국단인데, 이 성금을 갖다가 뭐 했냐? 탄약을 구매하는 데 썼어요. 근데 이 탄약을 병사용 탄약을 구매한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테러 활동을 위한 탄약을 쓴 거야. 의열단이 했던 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임시정부 산하의 공작단체.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건요, 그 아이러니했다는 점은 원래 그 이르쿠츠크파가 그러니까 창조파죠. 창조파가 그 내세웠던 그 무장투쟁론을 원래 그 임시정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개조파도 떠났어. 한 이제 중간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중간파도 솔직히 이런 무장 형식의 투쟁에는 썩 그렇게 못 믿어하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정작 김구가 만들었다는 한인애국단은 테러가 목적이야. 공작단체야.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1932년에 이봉창이 도쿄에 가요. 도쿄에 가서 이제 일본 왕,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천황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일본 왕이죠. 어쨌든 그래서 일본 왕이 타고 가는 그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폭탄을 던지는데 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제대로 안 터진 거야. 그래서 원래 그 폭탄을 줄 때요, 뭐두 개를 준대요. 하나는 터트리는 데 쓰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 써라. 근데 첫 번째 폭탄을 던지고 나서 그게 불발되고, 그 몰라, 자기용으로라도 또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봉창이 체포가 돼요. 이봉창 의사가 체포가 되는데, 그랬더니 중국에서 신문에 이런 보도를 해요. 중국 국민당 언론의 신문에서 그 한국인 이봉창이 일왕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아깝게 실패했다. 근데 문제는 이그 보도를 했는데 그 아깝게 실패했다는 이 발언을 일본이 트집을 잡아요. 안 그래도 그 1930년대에 이미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그 만주국 괴뢰국이 세워졌던 상황인데, 일본이 만주까지 먹은 상황에서 뭘 못하겠어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어요. 상하이로 쳐들어왔어. 그래서 상하이로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 이봉창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일본 왕이 4월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축 파티를 한다고, 그 생축 파티를 한다고 그 홍거우공원에서 대규모 연회를 열어요. 바로 그날
그 유명한 매헌 윤봉길이 이제 도시락하고 수통 모양의 그 폭탄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도시락 폭탄에는 이제 그 안에 그 도시락에 김치를 넣었다는 썰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그때 도시락 폭탄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때 훈커우 공원에 그 생일 축하 파티를 그래 일반인들은 구경 올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완전 귀빈들을 제외하고는 식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각자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던 거예요. 각자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갈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수통! 물 마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형태로 위장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가서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수통 모양의 폭탄을 뿅 던졌고 크리티컬 히트 치명타가 터졌어요. 치명타가 터지면서 거기 주요 인물들이 꽤 많은 사상을 입어요. 당연히 중국 언론에서는 그 엄청나게 열광했고 심지어 장계석도 이 윤봉길의 의거를 보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거를 한국 청년이 해냈다 하면서 이때부터 장계석의 중국 국민당은 뒤늦게나마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요. 이때부터라도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의거 활동을 보고 나서 당시 의열단을 이끌고 있던 김원봉은 이때는 합류를 안 하는데 나중에 조선의용대의 그 뭐냐 일부 부대를 이끌고 광복군에 합류하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김원봉은 월북했는데 월북하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숙청되죠. 어쨌든 그래서 윤봉길도 그날 상하이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가요. 그로부터 몇달 뒤에 이봉창이 처형되고, 그로부터 또몇달 뒤에 윤봉길도 처형이 돼요. 그리고 이봉창하고 윤봉길의 시신은 나중에 광복 후에 그 일본에서 역시 감옥 생활을 하던 박열 열사가 해방 후에 추록을 해요. 해방 후에 추록을 해가지고 그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의 그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박열 열사가 수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시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효창공원에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백범 이분들이 매장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안중근 장군의 시신도 이쪽으로 모시려고 가면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도 안중근 장군의 유해는 발굴되지 못했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정작 그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의 그 시신을 찾아준 박열 열사는 그 이후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광복 직후에는 그 일본에 있던 일본 교포들 그 우리나라 교포들의 그 교포 사회를 좀 지도를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또 본인도 그 박열 열사 첫 번째 부인이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가네코 후미코. 그 한국 이름 방문자. 그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을 자신의 그 고향에 묻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이니까. 그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묻어주려고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박열 열사는 그대로 북한에 납북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죽어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 조국 해방전쟁으로 훈장을 받았던 그 경위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국민당에서 임시정부를 지원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김구하고 장기석이 협상을 해요. 아니요, 김일성한테는 안 줘요. 근데 이때 이제 한중 항일 공동전선이 형성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국민당은요, 일본보다도 우선순위가 공산당 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이 제1차 국공합작은 손문 때 있었거든요. 손문 때 제1차 국공합작이 있어서 그 이제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군관학교에서 양성했던 중국인 그 군관들을 토대로 군대를 양성해서 그 군벌들을 북벌을 해요. 그 군벌들을 북쪽으로 토벌하는 그 과정에서 손문이 죽었어요. 그래서 손문의 묘지는 난징에 있어요. 손문의 묘지는 난징에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제1차 국공내전이 일어나요. 제1차 국공내전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제석은 그 공산당을 계속 그 따라 때려잡으려고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택동은 그 중국의 대륙을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화북 지역으로 가는 그 대장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모택동의 당시 아내는 그 첫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그 대장정을 따라가죠. 그 대장정을 하는데, 심지어 그 임신한 몸으로 그 대장정을 해요. 거의 만삭 상태에서 말 타고 막그 행군에 동참을 해요. 엄청 고생했을 거야.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장항량이 서한에서 장개석을 만나자고 해. 그리고 구금해. 공산당이랑 힘합치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 1937년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이뤄졌고, 그 일단 합작은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장항량이 장개석한테 하극상을 한 거잖아요. 그 군대에서 하극상을 했기 때문에 그 하극상에 대한 처벌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벌이 어떻게 했냐면요, 장항량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졌어요. 애초에 그 서한 사건을 일으킬 때 하극상으로 처벌받을 걸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뭐냐, 장개석은 장항량을 그 가택연금을 시키는데, 그 가택연금은요,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요, 이제 난징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장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 그리고 중경까지, 그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중국 국민당의 그 정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서 이렇게 중경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그 가택연금을 계속 그 따라가면서 시키는 거야. 가택연금을 따라가면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해,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계속 가택연금을 안 풀다가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나요. 그 국공내전에서 패해서 대만으로 가게 돼요. 그 대만에 가서까지 가택연금을 시켜요. 대만까지 데리고 가. 대만까지 데리고 가서 가택연금을 시키고, 나중에 장개석이 죽고 나서 1990년대가 되어서야 가택연금이 풀려요. 근데 이제 그 가택연금이 됐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활동을 못 하잖아요.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응?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일체 정치활동을 못 하고 그냥 세상 일에서 손을 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몸이 멀쩡했던 거야. 1992년이면요, 그때 장항량이 거의 이제 완전히 어르신이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요. 가택연금 풀리고 나서 미국 가가지고 아마 가택연금 풀리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살고 죽어요. 세상 일에 신경을 안 쓰니까.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랬었고, 어쨌든
이제 항일 공동 전선이 형성이 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까지는 임시정부가 직할을 하는 군대는 없었어요. 군대는 없었지만 한중연합이 형성은 됐어요. 그랬었고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지원을 받아서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데 1935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제 임시정부 청사를 계속 옮겨가는 과정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1939년에 한번 이제 좌우합작을 시도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좌측 정당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위동맹 등이 참가를 하고,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도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이 그 합작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좌측 정당에서 일부 단체가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작은 결렬이 돼요. 합작은 결렬됐고, 그 다음, 그때 이제 결렬은 됐는데, 그 이후 이제 1938년이에요. 1938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38년에도 이미 그 논의는 있었어요. 그 임시정부가 장사까지 갔을 때, 그 삼당합당 논의가 남목청이라는 곳에서 있었다? 이때 남목청에 모였던 사람이 백범, 그리고 유동열, 지청천, 현익철 등이 있었는데요. 이운한이라는 사람이 그 저격을 해요. 총격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남목청에 있었던 현익철은 그 자리에서 이제 총 맞고 숨지고요. 이때 백범도 이때 총을 맞고 치명타를 입어요. 살아는 나요. 이때 치명타를 입고 그 뭐냐? 이때 중국 국민당이 도와줘서 범인은 잡아요. 범인은 잡고, 근데 이때 너무 이제 신변이 위험하니까, 이제 백범의 일가가 소련의 영사관에 피신했을 정도로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백범이 평소에 소련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련 영사관에서 피신을 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어디 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신변이 위험했거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그렇게 이제 한번 홍역을 겪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잠깐만 좀 잠깐 쉬고 저 에너지 좀 잠깐 충전 좀 시키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